지플립 해보겠습니다. 지플립 중고나라에 팔면 40만원 중반대. 에이, 야 지세요? 양심이 없으시네. 아니 장난하나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 11 프로, 이건 아이폰 7인가? 갤럭시 20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1세대 4가지 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중고거래는 사람이랑 할 게 아니고 로봇이랑 중고거래를 할 겁니다. 원래 이제 중고거래를 하면은 정말 귀찮잖아요? 내고도 들어오고 물품 올려두면은 직거래 해야 되나요? 택배거래 해야 되나요?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닙니다. 그냥 꽁돈 벌러 온 겁니다. 일단은 뭐 가서, 아 근데 너무 사람 많은데 가도 돼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대폰 판매, 객관적인 AI 감정과 투명한 과정, 판매 약 5분 소요, 휴대폰 번호, 알림톡. 계속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 어 떴다. 네. 나루의 경우 현장 검사가 불가능해요. 5핀, 8핀 LCD 디스플레이가 작살난 폰이겠죠? 전원을 켤 수 없는 폰도 안 되고. 오케이. 사용 중인 OS는 무엇인가요? iOS. 아이클라우드 로그아웃을 진행해 주세요. 설정. 오케이. 나의 아이폰 찾기에 꺼졌고 제거했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설정을 1분. 접수층을 휴대폰 뒷면에 붙여 주세요. 접수증이 나왔고요. 이거를 붙이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하라고 하네. 휴대폰에 또 앱을 설치를 하라고. 설정, 프로파일, 설치. 오케이, 완료. 이렇게 앱이 뜹니다. 앱 다운까지 해야 되네요. 너무 귀찮은데? 어, 됐다. 아, 안 열렸는데? 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폰용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비번. 아래 수납담이 닫혀요.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나? 됐나?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아니 더 여기 액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액정에 문제 없습니다. 아 나를 사쿠라로 보나. 아이폰 그 봐야겠네. 가격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중이에요.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뭐? 아니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78,000원이요? 아니 이거 중고로 팔면 B급이 19에서 20인데 반도 안 줘? 취소. 78,000원은 너무 짜네요. 일단 이 친구는 탈락. 지플립 해보겠습니다. 지플립. 아 근데 지플립 디스플레이가 보면은 이게 상태가 이렇거든요. 이게 AS를 받고 하면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기예요. 뭐? 수거 검사를 진행하실래요? 지플립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건가? 다시. 아래 수납담이 닫혀요. 어? 설마? 설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겠지. 어이가 없네. 여러분 터졌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다시 하려고 클릭 탁 하니까 갑자기 에러창 응답 없음 딱 뜨더니 이걸로 바뀌어. 어, 이렇게 됐어. 원격으로 바로 하시네. 아, 원격으로 고치고 계신가 보다. 그 고치는 거 볼 수 있어. 오 아니 저렇게 찍히는 거구나. 오, 오늘 계신 게 한가 봄. 언제 끝나나요? 사실 중고거래가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힘들게 되는데. 어? 다 됐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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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인증을 씹... 알림톡이 도착하지 않아요. 오케이. 안드로이드용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오! 아 드디어. 아씨 하나 파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 쳐줄까? 30만 원만 쳐도 팝니다. 저는 막 10 이딴 거 나오면 진짜. 에이 LCD 멍 흑점. 야 지세요? 양심이 없으시네. 아니 3만원은 양심이 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이씨 장난하나 진짜.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얘는 이제 액정이 앞쪽이 작살이 나가지고 아마 더 안 쳐줄 것 같아요. 마지막. 아 이거 애플 로그인 안 하고 왜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야 귀찮게. 아 휴대폰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아이폰 어디 갔지? 빨리 떠.
중고나라에 팔면 40만원 중반대? 1억입니까? 액정에 지문이나 먼지를 닦으면 재신청하라고? 아이폰용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화면에 팝업이 나타나면 아래에 수납감이 닫혀요. 어 그래도 되네요. 처음부터 했으면 진짜 이게 발로 차고 갔다 그냥. 아 힘들어. 이거 안 되면 그냥 가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중이에요. 나온다. 나온다. 10만원, 15만원 이딴 거 나오면 진짜. 아! 아니 성공! 아래 수납감이 닫혀요. 번호가 바뀌었는데도 되려나요? 번호가 바뀌어 있던데? 왜 이래? 여기서도 빠꾸되면은 안 해 나. 하지 마요.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에이 개같은 기. 네 여러분 민팁 오늘 가서 중고거래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폰 두 개 기종은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 중고 가격에 비해서 반 정도면 솔직히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아마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못했고 나머지 아이폰 하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판매를 못했습니다. 기기 상태 따라서 휴대폰 상태가 좋은데도 막 C급 뭐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일 다른 기기에 쓸 때는 제게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팔기 위해서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귀찮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초기화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풀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된다. 그거하고 무슨 어플 설치해가지고 막 하고 해야 된다.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든다. 그리고 저런 기계 복불복이 있다. 만일에 기계 복불복이 아니고 진짜 제 폰 상태를 저 정도라고 판단해서 준 거라면 가격이 너무 양심이 없다 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데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티지라는 휴대폰 중고거래 기기를 이용을 해봤고요. 네 광고 아닙니다. 광고였으면 이딴 식으로 마무리를 절대 하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를 합니다. 한번 뭐 판매하고 싶으시면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중고 그런 거 파는 거 차라리 업자한테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업자한테 통째로 여러 개 가지고 그게 더 좀 더 비싸게 쳐주지 않을까? 판매가 더 쉽고 왜냐면 택배 한 번에 그냥 쓸어가지고 보낼 수 있고 업자도 근데 좀 가격이 많이 낮게 받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업자한테 파는 것만큼 편한 게 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카메라 팔 때도 가격은 좀 후려치긴 했지만 굉장히 편하게 팔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업자한테 파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아마 아이폰 11 프로 저 애플케어 플러스 있을 거라서 그거 리퍼 받은 다음에 팔면 개인득일 거거든요. 아마 에캡을 싹 돌리고 리퍼로 민트급 만든 다음에 에캡을 가입한 거 뽕 뽑아야지.